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 긴축 우려 속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44%, S&P 지수는 0.51% 상승을 한 가운데 나스닥 지수는 0.16% 내림세로 마감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형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형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네, 오늘은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최근에 삼성이 QD OLED TV를 발매를 한다고 이제 해외 쪽에서 먼저 발매를 하겠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장비라든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 관련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덕산 에오룩스라든지 그다음에 한솔 케미컬과 더불어서 이녹스 첨단 소재 관련된 관심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국면인데요. 1분기 매출액은 2021년 4분기 대비 약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익 전망 대비 뭐 증가한 규모이긴 하지만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노 OLED라든지 그다음에 이노스템 관련된 사업부 매출액이 다소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물량 증가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OLED TV 관련된 매출은 전분기 대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모습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약 256억 정도로 추정이 되면서 이전 전망 대비 그래도 상승한 규모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다소 낮아진 컨센서스 대비 이익은 상당히 양호한 측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매출액은 5,800억 정도 수준으로 작년 대비 19.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매출 증가는 이노플렉스를 제외한 전 사업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노 LED가 가장 높은 성장을 볼 것을 전망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삼성의 QD OLED TV 관련된 2분기 출시가 결국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사업부별 추가 성장의 여력을 충분한 확보한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31.6% 증가한 1,270억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OLED TV 성장에 따른 수혜도 기대되고 있고요. 올해 역시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됩니다. 또한 폴드 시장에도 진입해서 향후 추가 성장 동력을 확보한 것을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실적 대비 저평가 국면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목표가는 65,000원, 손절가는 47,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이녹스 첨단 소재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식 우리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금리 상승은 주식의 할인율 상승 밸류에이션 멀티플 축소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부담 요인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금리와 주식시장 방향성은 플러스의 상관관계를 형성하는 사례들로 존재하는데 이는 금리 상승이 경제가 건강하고 굉장히 경제가 탄탄한 신호도 작용했던 측면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업의 이익 성장이 별 문제 없다면 금리 인상기에도 시장은 다소 안정적인 부분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한국이나 미국 증시 모두 기업들의 이익이 침체에 빠지고 있다는 징후는 아직은 포착되고 있지 않습니다. 연초 이후처럼 금리 상승에 대한 증시의 부정적인 민감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발 인플레이션 추가 급등이라든지 스태그플레이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금리의 추가 급등세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수도가 아닌 돈바스 지역으로의 공약을 선회한다는 발표가 또 나왔고 미국과 유럽의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 감축 협력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의 포기 가시화 등에 주목하면서 결국은 5월 정도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다소 장기화되더라도 주요국의 경제와 증시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은 지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시장의 바닥도 어느 정도 탄탄하게 다져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중에는 3월 한국 수출이라든지 미국 제조업 및 고용지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의 2분기 가이던스 등이 제시하기 때문에 주요 이벤트가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주중반 이후 경기 심리 확산에 따른 눈치보기 장세가 전개될 수 있겠지만 매크로 불확실성에 대한 조정 압력은 3월 중 상당 부분 반영해왔기 때문에 지수의 하단도 견고할 것으로 전망되어서 하락폭은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는 최악의 상황은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면서 증시도 좀 바닥을 다져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